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로,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 희망찬 변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이 같은 청룡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은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산시의 수건 사업들이 잇따라 값진 성과를 내었고 세교 3지구가 신규 택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산이 더 잘 사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24년은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이뤄줄 오산시의 미래를 마음껏 그리고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미래 도시 오산의 희망찬 변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높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처럼 시민 여러분도 꿈을 위해 도전하고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